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 주말이지만 호스기 메모리 부족으로 연락 주셔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진짜 메모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C드라이브가 꽉 차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SSD 용량 업그레이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도 이미 확인하셨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벽면에 아예 고정되어 있어서 후면에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후면 덮개는 손쉽게 분해할 수 있었고 반대편에 피손 SSD 64GB가 보입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가이드를 사용해서 나사는 없었으며 손쉽게 탈착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젊은 분이라서 그런지 화끈하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용량을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하시거든요. 미래를 위해 높은 용량의 아데타 SSD 512GB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저장 장치를 도킹 장치에 꼽아서 5분 정도 SSD 복사를 진행했습니다. 64GB 용량과 512GB 용량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크기도 조정해야 합니다. 임시로 노트북에 아데타 SSD 512GB를 연결하고 아마이 파티션 어시스턴트를 실행합니다. 작업하기 전에 HD 튠 프로를 실행해 초기 불량 유무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분 내에 끝나더군요. 빠르죠? 아침에 포스기 전원을 켰더니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SSD 복사가 끝났다면 플라스틱 가이드에 조립하고 다시 장착합니다. 초기 윈도우 부팅이 됐다면 한번더 재부팅해 주는 것이 손상된 부분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SSD 용량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았나요? 아쉽게도 메모리는 2GB에 불과해서 가상 메모리를 8GB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배달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매장에서 연락하고 계십니다.